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습니다만 저한테는 이제 상당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네. 이제 이춘재로 범인이 밝혀졌죠. 그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일각의 여러 어떤 그어좀 관심을 끈 계기가 있었는데 이 살인의 추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1986년에서부터 1991년까지 공식적으로는 9번의 이제 살인 사건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제 발생됐던 그런 사건인데, 2006년도가 바로 마지막 사건이 1991년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었어요. 2006년이 9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열차 강의라고 해서 열차를 타고 가면서 하는 그런 강의가 있었었는데, 제가 외국에 학회를 다니면서 다른 교수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강의는 처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 과목에는 딱 맞았던 것이, 그 차가 이그 화성을 지나가면서 왼쪽 오른쪽에 이제 그 범행 장소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설명을 하면서 가니까 오, 네. 그야말로 우리가 어디 가는데 철도청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06년도에 그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그 시점에 제가 논문을 하나 씁니다. 그 논문 때문에 어떤 그 방송국에서 이 범죄 추적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좀더 분석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또 2011년도에 또 하나 그 논문을 쓰게 되는데, 그 어떤 범행 수법이라든가 범죄 현장에 있어서의 그 어떤 그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유사성, 이런 것에서 연관성 분석을 해 보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진범이 수원에서 일어났었던 여고생 사건의 그 진범과 동일하다. 또는 그 이전 단계에 있어서 7건에 있어서의 그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과 동일하다. 뭐 이런 제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증명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결국은 2019년에 이춘재가 DNA로 인해서 이제 본인의 정체가 밝혀졌고,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 논문에, 1차 논문과 2차 논문에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치됐고, 본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자백을 함으로써 제 논문이 상당히 아이러니하게도 그 범인의 입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그런 그 입장에서는 사실 자신의 논문이 그렇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직접적 해결책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이제 상당히 좀 럭키한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사건인데 해결이 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 주신 거잖아요. 그 방향을 잡아주신 거잖아요. 저는 그 논문을 갖다 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누가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해줄 수가 없는데, 그게 2019년에 이춘재가 밝혀짐으로써 그게 증명이 돼서 저는 거기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교수님 뉴스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한 적도 있고 보면은 항상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차분하시고 냉철하시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사건을 잘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아주 가끔은 굉장히 화가 나실 때가 있어요. 그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이 혹시 어떤 사건들인지 좀. 글쎄요, 이제 여러 사건들이 뭐 워낙 많기 때문에 뭐 네. 어떤 특정한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주로 이제 그 아이들이 범죄 피해의 대상자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이제 그것이 자기 부모에 의해서 뭐 살해당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됐을 때,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전혀 네. 사실 뭐 잘못이 없는데 그렇죠. 단지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또 이제 어떤 사건은 그 사건의 범인이 그 사람의 부모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기 때문에 아직 범인으로 특정되지 못하고 사법 처리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범죄 심리 분석에서는 약간 방대한 자료 속에서 면밀하게 봐야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선생님께서 약간 간접적으로 그 사건을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공포감 같은 거는 안 느껴지시나요? 사건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 공포감을 보통 사람같이 느끼거나 또 더 많이 느끼거나 하면은 저쪽 분야의 일을 갖다 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저는 이제 다행스럽게 뭐 꿈을 잘 꾸지를 않고요. 왜냐하면 새벽 뭐 한두 시까지 뭐 지금이야 이렇게 컴퓨터에서 뭐 파일을 보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전부 이렇게 인화를 해서 벽에다가 붙이고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의외로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은 무섭지 않아요. 대신에 뭐 보통 일반적으로 뭐 공포 영화라든가 뭐 좀비 영화라든가 이런 건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제 일상이 뭐 그런 것들인데 그걸 굳이 비 나머지 남는 시간을 또 거기에다 투자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 사건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이제 그 어떤 감정에 휘둘리거나 또는 그 본인이 개인적으로 공포감을 너무 느낀다든가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분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로 봅니다. 한 사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약간 수많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의 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통상 이제 어떤 사건 같은 것이 있으면은 이제 그쪽에서 의뢰가 들어와요.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제가 그 자료를 갖다 받아서 그 자료를 보고 또 이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 거기에는 뭐 수사 기록이라든가 또는 뭐 판결문이라든가 또는 영상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 있겠죠. 그와 연관돼서 이제 그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을 뭐 적어도 다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서류가 이만큼이면은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발췌를 해서 낸다든지 그 발췌된 것과 연관돼서 이 사건을 분석하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또 이제 이렇게 같이 퍼즐을 또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시간은 꽤 많이 걸립니다.